아, 좀 들어갈게. 그러면 회랑께로. 예, 여기 있겠습니다. 아,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으니까 나와봐봐. 거치!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어. 스타트 고 공포 방송 넘버 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 이동하라 follow me 자 오늘 바람하고 이런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알았죠 바람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라고 형님 들어왔어요? 형님 들어 헐 뭐야 뭐야 뭐하냐? 뭐해? 누구? 그거? 어딨어? 뭔 소리야? 죄송합니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집중하시는데 진짜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
여기에서는 쭈구리가 원래 있었단 말이야. 우리가 그때도 아마 2층인가 3층인가 그때 둘러보고 했을 때 2층인가 3층인가 그때 둘러봤을 때 1층을 둘러봤을 때는 없었어. 근데 지금도 오늘 느낌이 세상 틀리네. 이전에 하고 아직은 뭐 이렇다 할 기회 어이 오버 하지 마세들 어? 어? 뭔 소리야 방금? 너 누구냐? 난 헛기침 같아서 누구여? 너 잡기구나. 너 잡기구나. 너 잡기구나. 나 좀 들어갈게. 너 잡기구나. 나 좀 들어갈게. 장난치지 말아봐. 잠깐만. 장난치지 말아봐. 뭐 먹냐? 뭐 먹어? 뭐? 너 기운 숨겼구나. 너 기운 숨겼어. 뭐 하는 거야? 그만. 그만. 그만 하란께로. 그만 하란께로. 그만 하란께로 그만 하라 좀만 이제 나와봐봐.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으니까 나와봐봐. 나와봐봐.
아저씨? 아저씨 새로 오신 분 같아요? 아저씨 새로 오셨지라. 예. 네. 새로 오셨지라. 어디 계시오? 예? 왜 그래라?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다. 2017년 4월 2일.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다. 어디 있어? 여기 계시오. 그만. 아저씨, 제가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? 들어가도 될까요? 들어가도 되겠어 혹시? 예? 얘기 한번 듣고 싶죠? 예? 그 정도까지? 예, 여기 있겠습니다. 여기 있겠습니다. 그, 딱 그 정도. 예. 여기 있겠습니다. 제가 혹시 담배한테 드려도 될까요? 제가 혹시 담배한테 드려도 될까요? 예? 문 좀 잠깐만 열게라.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저씨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라. 에? 그럼 얘기만 들어주시오. 얘기만 좀 들어주시오. 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. 예? 벚꽃. 여러분들 무슨 벚꽃 얘기하는데 4월달에 벚꽃이 핍니까? 빨리 계산 좀 해주십시오. 4월달에 벚꽃 가족들하고 벚꽃 얘기를 들었거든요, 제 방금.
혹시 4월달에 벚꽃 얘기 벚꽃 있습니까? 개소리 때문에 미쳐버리겠네. 아이씨, 잘. 문 좀 조금만 열면 안 될까라. 아니요, 오빠들, 잠깐만요. 언니 오빠들 잠깐만요. 와, 더 조용히 하라 피니. 어? 조용히 하라. 아, 그럼 뭐 댄스 추면서 해. 와, 나. 그럼 조용히 좀 많이. 그러니까. 아니 나 언제 된 몰랐어. 와, 근데 조용히 하면 공중에 떠서 온가? 나 사진 못 들었는데. 아니지라. 자,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만 알려주시오. 어? 에? 뭔 소리야, 자꾸 막, 응. 막 그런, 앓는 소리가 나. 미쳤는데 이거 어깨들 오늘 다 왜 그래? 야, 어. 봐봐, 어 밖에 한번 처방하고 온다고? 어. 조심히 계세요. 여기 계세요. 네? 아씨. 뭐야? 네, 이제 좀 들려. 예. 네. 집에서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잠도 안 자고, 예. 네. 하다 졸음 운전 하셨다 그 말이지라, 지금이. 졸음운전 하셨자 그만해지라고. 그 차에 누구누구 타고 계셨어? 예? 아저씨하고 와이프분하고 딸하고 누구라도, 누구? 누구? 한 명 누구라고 있어? 아, 장모님. 아, 장모님하고 와이프하고 딸하고, 딸이 몇 살이요? 딸이 몇 살이요?
12살. 그러면은 그 사고로 다 돌아가셨어? 다 이렇게 되셨어? 장모님이랑 와이프분이랑 우리 따님이랑? 혹시 다 이렇게 되셨어? 장모님이랑 와이프분, 우리 따님분하고 다 이렇게 다 돌아가셨냐고. 아,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, 그래도 아저씨가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솔직히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. 그래도 장모님하고는 그래도 사셨다 그 말이지라 해. 아저씨가 이렇게 된 거는 안타깝긴 한데,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긴 한 것 같네요. 솔직히 그 사고로 본인만 저렇게 됐어, 지금. 본인만 저렇게 된 것 같아, 지금. 나머지 세 분, 우리 장모님하고 와이프분, 따님분은 다행히도 목숨은 건지신 것 같아. 본인만 그렇게 된 것 같아, 지금. 뭐라고요? 예, 알았어요. 잠깐만요. 지금 그 말씀하신, 담배 말씀하신 거예요, 지금? 담배요? 담배 드려요? 아, 예,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아저씨, 담배. 여기다 올려놓을게요. 다음에 여기다 올려놓을게요. 불 붙였습니다. 조용히 하세요. 또 잠깐만. 일단은 담배 어느 정도 하실 동안 좀 조용히 하세요. 다. 예? 담배 담배 하나 피고 갈란다. 어디를 가신단 말이에요? 어디를 가신단 말이에요, 지금? 제가 솔직히 아저씨 그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. 사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쉬는 날 가족들하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다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로 지금 이렇게 좀 되셨는데, 그래도 불행 중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그래도 가족들은 사셨고 아저씨가 저기 지금 계신 분들이라도 이렇게
와이프분하고 우리 장모님, 우리 따님분 이렇게 잘 사는 거 이렇게 지켜봐 주십시오. 잘 사는 거 위에서 잘 지켜보세요.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막 더럽고 이렇게 이런 곳에 계시지 마시고 좋은 곳으로 가셔야지라. 고맙습니다.